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5년도 제57회 가스기능장 실제로 기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그죠? 관연도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 어느 이상기체가 압력이 10kg per 제곱센치에서 최적이 0.1세제곱미터로 되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여기에서 등온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온 과정. 등온 과정일 때 외부로부터 받은 열량은 얼마인가? 우리가 열량 계산하는 공식에서 말입니다. 그죠? 등온 과정일 때 열량 계산하는 공식을 우리가 Q라고 이야기할 때 Q라고 하면 등온이니까 온도는 들어갈 필요가 없죠. P1, V1, ln. 그죠? 이것은 자연 녹음입니다. 그죠? V1분의 V2. 이것을 우리가 등온 과정일 때 열량 계산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Q 값이 킬로칼로리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P라고 하면 압력이 10kg per 제곱센치가 됩니다. 그렇죠? 10kg per 제곱센치. 자, 10kg per 제곱센치에 이렇게 되겠고, 곱하기 최적이 0.1세제곱미터. 0.1세제곱미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1세제곱미터.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제곱센치가 되겠고, 여기에서는 세제곱미터가 되니까 이 제곱센치를 세제곱미터로 제곱센치를 제곱미터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제곱미터는 그죠?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단위를 우리가 제곱센치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1제곱미터는 10의 4승 제곱센치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곱센치하고 제곱센치하고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제곱미터하고 3승이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단위가 킬로그램 곱하기 메다 단위가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킬로칼로리로 나타내려고 하면 열역학 제1법칙에서 일량을 열량으로, 열량을 일량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곱하기 일량의 단위를 우리가 없애주고자 한다. 킬로그램 곱하기 메다. 나타내고자 하는 단위를 우리가 킬로칼로리로 나타내고자 한다. 이 킬로칼로리하고 킬로그램 곱하기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1킬로칼로리는 427킬로그램 곱하기 메다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킬로그램 메다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얼마 킬로칼로리 단위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곱하기 ln에 자, 최적이 3배로 증가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최적을 1이라고 보면 그죠? 나중에 최적을 3배다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V1분의 V2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V1분의 V2 이렇게 되니 여기에서는 단위가 약분이 되어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결국 여기에 나오는 단위가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열량의 단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1번을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기능 장애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요, 교재에 없는 문제도 한두 문제씩 이렇게 한두 문제, 한 교재에 없는 내용도 한 서너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액화수 규가스 집단 공급 사업자가 됩니다. 안전 점검 항목이 아닌 것은 안전 점검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액화 석유가스 집단 공급 사업입니다. 그렇죠? 집단 공급 사업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배관을 통해서 가정집으로 우리가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배기통의 막힘 여부, 가스계량기 출구에서 마감 조치 여부, 연소기마다 퓨즈콕 안전장치 설치 여부, 연소기의 입구 압력을 측정하고 그 이상 유무, 연소기의 입구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소기의 출구 압력을 측정하고 그 이상 유무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해답이 4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어졸 제조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에어졸 1리터 미만, 그죠? 1리터 미만의 용기를 그다음에 접합을 해서 납부침해 놓은 용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용적이 10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용기는 그 용기 제조자 이름과 기호를 표시해야 된다. 이거 제가 밑줄 쳐드렸죠. 에어졸 충전 용기 저장소는 인화성 물질과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두어야 된다. 내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용기는
에어졸 제조에 재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재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용기에 에어졸 제조, 그죠? 에어졸 제조하는 1리터 미만의 짜리의 용기를 재충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하고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말이 되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40도씨에서 용기 안에 가스 압력이 1.5배의 압력을 가할 때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은 40도씨가 아니라 이것을 50도씨로 바꾸시고 이 1.5배가 아니라 1.8배의 압력을 가할 때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에어졸 제조 기준에서 말입니다. 그죠? 100세제곱센치 이상 되는 경우에는 그 만든 사람의 명칭, 그죠? 그 다음에 기호를 표시를 해 주어야 되겠고, 내용적이 30세제곱센치 이상인 용기인 경우에는 재사용하지 아니한다, 재충전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온도가 50도씨에서 가스 압력이 1.8배의 압력으로 가할 때 파열되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문제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문제 3번. 황화수소 그 저장 탱크는 몇 프로 이상, 그 저장 탱크 내용적 몇 프로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충전 방지 조치. 그러니까 저장 탱크는 보통 우리가 10% 안전 공간을 둔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장 능력은, 저장 능력은, 저장 능력을 계산했을 때 곱하기 0.9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저장 탱크에 최대한 담을 수 있는 양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LPG 가스 제법이 아닌 것은 LPG는 우리가 LPG는 뭐라고 합니까? LPG는 주성분이 C3H8개하고 C4H10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원유에서 제조를 할 수가 있고 석유 정제 공정에서 제조를 할 수가 있고 나프타 분해 생성물에서 제조할 수가 있고 메탄의 부분 산화법, 이 메탄의 부분 산화법에서는 우리가 메탄을 불완전 연소시키면 우리가 부분 산화, 일부분만 산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산화탄소라든지 수소, 즉 다시 말해서 수성가스를 만들어내는 제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LP가스, 프로판, 부탄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여기에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해답은 4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